코치님 잘 들리세요? 코치님 저 어떡해요? 네. 저는 사실 지금 약간 너무 자신감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그 금요일 빼고는 항상 괜찮긴 했어요. 저는 사실 그때가 212.5로 스쿼트 하는 날이었는데, 한 200부터, 와, 깔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원래라면 212.5는 뭐 그냥 부담 없이 할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무게인데 부담이 느껴졌고, 벤치는 계속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벤치는 오히려 부담이 없었고, 데드리프트는 뭐늘 부담되는 종목이라서. 하여튼 저번 주차가 되게 컨디션이 이제 급 다운되기 시작했어요. 영현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 네.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으신 거예요? 아니면 시차 적응이 안 됐거나?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여기 헬스장의 기온이 좀 문제예요. 러셀 증권에서 지금 네네. 운동하고 계시죠? 맞아요. 거기 에어컨 없죠? 네, 에어컨이 없어서 그냥 그 막, 에어컨 없고 거기 네. 엄청 지금 엄청 덥다고 들었어요. 그 40도 한 맞아요. 반 아마 반 넘죠? 네, 실내는 40도 넘어갈 거예요. 그 화씨로 115도라고 들었어요, 어제. 맞아요. 너무 더워서 거기서 뭐 아무것도 저는 집중이 안 돼요. 기온 때문에 그 컨디션이 좀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여기 뭐 한국에서도 지금 그 40도 넘는 거는 솔직히 저희 그 한국에서는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는 온도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컨디션이 되게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거를 네. 어떻게 대처하고 계셨어요? 뭐 물을 더 많이 마시거나 일단은 쉬는 시간을 엄청 늘렸어요. 네. 피킹이잖아요 지금. 네네. 이번 주는 이제 테이퍼 주를 갖고 계시는데 혹시 9일에 하셨던 운동은 그래도 좀 힘드셨을 맞아요. 엄청 힘들었어요. 거예요. 오늘 하실 거는 네. 그래도 이제 중량이 엄청 가볍잖아요. 이게 마지막 맞아요. 운동이 되고 네. 지금은 어떠세요? 피로도가? 지금은 이제 근육통이 좀 햄스트링에 많이 있는 편이고, 근육통 이런 것도 네. 아마 좀 몸에 수분이 좀 없어가지고 근육통이 좀 많이 심해졌을 네, 맞아요. 그런 것 거예요. 같아요. 저희는 그때 지금은 차가 있는데, 그때는 차가 없어가지고, 한동안 물을 거의 못 먹으면서 운동을 했었어요. 되게. 그래서 그 수분을 잘 챙겨주셔야 될 텐데 네. 오늘 운동하시고는 그냥 좀 푹 쉬셔야 될 거고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일주일 전에 제 컨디션이 이런 게 맞는 거죠? 네. 일단 해외여행이라는 그큰 변수가 있어서 네. 지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컨디션이 좀 떨어지신 것 같긴 한데 네. 그럼 이번 주에 제가 가장 열심히 해야 될 거는 휴식이네요. 휴식이죠. 휴식 잘 먹고 잘 네. 마시고 최대한 이제 좀그 더위를 피해가면서 네. 그냥 휴식을 취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정말 열심히 한번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코치님 감사합니다. 귀국하시면 다시 뵐게요. 네, 귀국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휴식이 중요하다. 오늘 좀뭐 할까요? 먹고 잘까요? I need to know everything. Who and the what and the where. I need everything. Trust me, I hear what you're saying, but I like it's new what you're telling me. I'm curious, George. 아, 진짜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운동을 좀 설렁설렁 하면서 몸을 회복하려고. 네, 너무 그냥 가만히 쉬는 것보다 이렇게 쉬는 게 조금 더 회복이 빠르거든요. 아, 오늘은 약간 더 더운 것 같은데. 저 오늘따라 창문 닫아놔가지고 저기. Pros and act like a rookie, so they overlook me. They not develop again under their nose. None of them cold. They just got lucky, but never adapted. So I'm telling one if it's coming to blows. My enemies cutting it close. I let them think that they got me, but what do you know? I had them beat before we ever spoke. I'm ready for smoke. 교수님, 네.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미국 컨텐츠가 조회수가 안 나와서 자숙할 겁니다. 장난이고요. 뭔지는 말안 해드릴게요.
여기가 오고 싶었던 곳이에요, 그렇게? 네, 술집. 교수님 위스키를 즐겨 드시는 줄 몰랐어요. 즐겨 먹진 않는데 그 손님 대접용으로 가끔씩 쓰고 가끔 잠 안 올 때 먹습니다. 대회 끝나고 나면은 파티해야죠. like 50년간 우와 $46,000 유난히 발걸음이 가벼워 보이지. 오줌이 사실 말이. 그래도 사왔는데 맛은 봐야죠. 어, 좋죠. 형님 어디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완전 술 젠병이거든요. 아, 그래요? 꿀향이 확 나. 근데 저 아이디 카드 검사를 안 해서 조금 실망했어요. 당연히 아이디 카드 검사할 줄 알고 들고 왔는데. 이제 고르는 거 같아. 오와 뭐야 체리 바닐라 맛이 몇 개야? 이런 거 맛없겠지? 그냥 와 대박이다. 이게 힐링이죠. 와. 키는 오히려 급한데. 훈연의 향이 말도 안 되게 부어 있어. 빨대 필요하세요? 예, yeah, please. 조원님 앞에 있는 거 주세요. 네. Have a good one. Thanks very much. 훈련을 좀 완벽하게 끝내고 쉬는 게 아니어서 좀 불안한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하던 대로 훈련을 딱딱딱딱 하고 딱 쉬면 자신감이 생기는데 계획대로 조금 못 끝내고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 마지막 훈련 때까지도 좀 힘들더라고요. 아직까지 회복이 확실히 좀 덜 된 느낌. 내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도 충분히 회복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헬스장이 좋긴 했거든요. 너무 좋은 훈련 환경이긴 했는데 그 더위에 제가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더 고려해보고 헬스장을 등록했었어요. 너무 헬스장을 막 등록했다. 그것만 좀 제대로 바꿨어도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만약에 제가 굉장히 이 시합 준비를 완벽하게 잘했어요. 그럼 자신감이 넘치거든요.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1차, 2차, 3차 무게를 되게 도전적으로 그래서 좀 실패를 많이 해요. 그런 경우들은 보통 9번 리프팅 중에 뭐 잘하는 사람들은 8번, 9번 다 성공시키거든요. 근데 보통 이게 도전적으로 하게 되면 5번밖에 성공을 못해요. 저는 지금 약간 자신감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수적으로 스텝을 밟을 거예요.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파이팅! 짐이 많네요. 갑시다. 어젯밤에 생각보다 잠을 잘 자가지고 좀 말똥말똥한 것 같아요. 약간 긴장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Alright, my friend. Good luck. Just follow right through there. Alright.
참가 인원이 엄청 많네요. 1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아요. 지금 이 줄 보여요? 네. 이 개체거든요. 개체도 한참 걸릴 것 같아요. And then everything you're gonna wear. Hold on, you don't have to go all the way down. Okay. I've had multiple people give me like. What about your socks? I see it. Yeah, that's how this works. And then your t-shirt. T-shirt. Let me feel that. Yep. You did. Check your rack heights. Okay. And you can fill this in, and then also your attempts and kilo. 렉 높이랑 이런 걸 좀 체크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체크하고 여기 장비 줄에 서 있겠습니다. 거의 한 30분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빨리 몸도 풀고 해야 되는데 몸 풀 자리는 거의 없어 보여요. 찍었어요? 조금 넣은 거예요? 아 이거 비밀인데? 시크릿인데 시크릿? 아 근데 맞아 생각보다 옷도 안 입고 있었네 나는. 벌써 옷도 입어야 되네. 저기서 몸 풀 수가 없을 것 같고 빨리 몸 풀어야 되나? 정신없다. 지금 몇 시예요? 지금 8시 33분이야. 그래서 여유 있는 거 왜 다들 준비를 안 하지? 언제쯤 몸을 풀어야 되는지 좀 알아봐줄 수 있어요? 아, 네 물어보고 올게요. 몇 시에 시작을 하길래 네. 다들 몸을 안 푸냐? A는 확실히 네. 9시에 시작을 하는데 네. 언제 끝날지 몰라서 네. 그러니까 그냥 가능한 지금 몸 풀고 있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다들 이렇게 여유가 있다고 9시 시작하는데? 아, 말이 안 되는데. 아, 근데 왜 나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지? 짱판이야. 이게 뭐야? 정훈이 혹시 지금 플라이트 A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시기는 가볍게 했고 이제 2차 시기부터 조금 도전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벤치 시작할 것 같아요. 원래는 230 목표긴 했는데 220이 너무 무거워서 227점 올렸는데 그래 성공해서 굉장히 기쁩니다. 어쨌든 대회 룰로 성공한 거기 때문에 의미가 좀 있어요. 야, 내가 살다가 브랜치월에는 보다니 진짜 어릴 때 좋아했거든요. 저 막 하드코어 스타 트레인이라고 해서 네. 그 알잖아요. 막 뭐 이런 거. 스트레스. 어 저기 보면 지금 렉이 한 4-5 밴드 사람이. 벤치는 늘 좀 안정적이고 자신 있는 종목이라서 이걸 오버만 안 하면 되는데 좀 오버를 해볼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시기 140을 넣었는데 좀 더 올려볼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됐어. 벤치는 155까지 가보겠습니다. PR 쳐야죠, PR. 괜찮아. 벤치는 항상 이래.
platform two, and then Alvarado coming up next. And then Matthew Green. Bench press. Sally, this is her third. I wonder. 미국은 저에게 쉽지 않은 곳이네요. 아, 그래도 스쿼트를 잘해서 벤치는 자신 있으니까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하나만 성공할 줄 역시 합치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하게 140? 147.5? 그 다음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145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제 데드까지 한 30분에서 1시간? 시간 있어서 결전의 데드리프트. 일단은 그래 토탈 600은 쳐야 되니까 일단 데드리프트를 227.5를 쳐야 600이 되고요. 현재까지는 스쿼트 227.5, 벤치 145 해서 372.5거든요. 그래서 227.5를 해야 되니까 데드리프트 210, 220, 227.5 딱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그 정도 무게는 평소에 한번 훈련 때 수행해 보신 무게예요? 아니요. 해봐야죠. 오늘 소고를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이제 거짓말 좀 한 10g은 먹은 것 같아. 일단 화장실 한 번만 갔다가 다시 들어갑시다. 데드가 가장 열기가 넘치네요. 느낌은 나쁘지 않았어요. 이제 220하고 220 무조건 성공해야 됩니다. 근데 확실히 진짜 다른 선수들이 대대 무게를 쭉쭉 올리네요. 그렇죠. 한 20kg씩 올라가죠. 220이 너무 무거웠어요. 야. 이렇게 무거운 무게가 아닌데. 그래도 확실히 미국 대회를 뛰어보면서 느끼는 건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애들이 세고 애들을 잘해야 될 것 같다. 애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벤치도 너무 가라로 해서 대회용에서는 잘 좋은 성적을 못 냈던 게 경지를 맨날 너무 짧게 하니까 그랬던 게 아닌가. 경지를 좀 더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하고 있고 다음에 더 잘하면 되니까. 맞습니다.
225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성공하면은 597.59, 성공 못하면은 592.59. 아깝네요. 아, 괜찮아요. 그래도 사실 옛날에 대회 뛰었을 때 74kg로 595였거든요. 그래서 이미 거의 다시 옛날에 그 허리 다치기 전에 수준을 따라잡았고, 그리고 83대 제가 사실은 635를 찍었던 거라서 체중을 올리면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오늘은 일단 오늘 걸 잘 끝내고 다음 스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